자, 역사상 최초로 8강의 프로포스가 무려 5입니다만 어쨌든 간에 그 중에 한 선수만이 오늘 경기를 펼치는 두 명 선수 가운데 한 선수만이 4강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승리를 지배하는 나는 총사령관 소병구다. 자, 총사령관이 정말 총사령관이라는 자리에 올려가기 위해서는 일단 우승을 해야겠죠. 요즘 살인적인 스케줄에 시달린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거 즐겁죠, 이래요. 예,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진짜 폭발적인 성적을 내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 송병구 선수가 김부현을 넘어서 4강에 먼저 진출할 거다라는 예상이 정말 지배되고 지배적으로 많습니다. 네네. 스타리그에서도 도재욱이라는 프로포스 14연승을 거두고 있는 그런 선수를 상대로도 전혀 밀리지 않는 경기 운영을 통해서 첫 번째 경기 내줬음에도 불구하고 승리로 장식을 했고요. 네. 상대적으로 도재욱 선수보다 프로포스 시절에서는 좀 약하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김부현 선수를 상대로 비록 32강에서는 자신의 실수 때문에 패배했지만 이런 다전제 승부에서는 전혀 흔들리지 않고 이길 것 같은 그런 그 분위기를 가진 선수가 바로 이 송병구 선수입니다. 자, 붉은 셔틀로 상대를 공황 상태에 빠뜨린 셔틀목의 달인 히트 좋고 김구현 선수가 자신의 MS의 세 번째 8강전을 펼치게 되겠습니다. 네, 김구현 선수 요즘 뭐 약점이 있나 하는 그런 송병구 선수를 상대로 오늘 맞이하게 됐고 뭐 위축될 거 없습니다. 송병구 선수와 같은 자리에 같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전혀 위축될 필요가 없고 그렇죠. 그 강하다는 도재욱 선수를 꺾은 송병구 선수를 우리 김구현 선수가 꺾고 4강에 진출한다면 영웅이 될 수 있습니다. 뭐 한 경기일지라도 일단 상대 전적에서는 이 김구현 선수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자, 운영의 극단, 견제의 극단에 서 있는 완전히 스타일이 다른 두 프로토스의 대결이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자, 먼저 만나시는 이 프로토스는 김구현 선수입니다. 자, 그리고 건너편 지역 9시 지역에는 바로 갈색을 띠고 있는 이 프로토스는 송병구 선수고요. 네. 아이러니하게도 예전에 32강에서 붙었었던 그 위치와 똑같죠, 지금. 네. 예, 송병구 선수가 바로 이쪽에서 결국 김구현 선수의 앞쪽까지 대문까지 조이는 데 성공을 했지만 그랬지요. 입구 쪽을 배회하던 셔틀이 상대방의 드라군에게 잡히면서 역전을 허용을 했었습니다. 서로 정찰을 하게 되면 그 32강의 그 일전이 문득 서로가 한번 생각이 날 법한 그런 위치죠. 그렇죠. 네. 뭐 김구현 선수 그때 진땀 흘렸죠, 진짜. 그렇습니다. 진땀을 흘리면서 승리를 거두는 게 또 이 김구현 선수의 경기상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예. 전적상으로 놓고 봤을 때 송병구 선수 대프로토스전 공식전 전체가 11승 10패 3연승 중입니다. 뭐 성적상으로 봤을 때 50% 약간 넘는 성적이기 때문에 아주 진짜 최강이다라고 부르기는 힘든 전적이지만 프로토스전 최강, 프로토스전 14연승을 기록하던 도재욱 선수를 3대1로 무너뜨렸을 만큼 프로토스전 기세가 좋기 때문에 예. 예, 김구현 선수보다 좀 우위다라고 평가를 받는 거지요. 그리고 그렇죠. 송병구 선수가 통산 오전 3전승제를 더 많이 펼쳐봤어요. 네. 12번을 펼쳐봤었고 이제 오늘 13번을 펼쳐봤었고 오늘이 14번째죠. 네. 반에 김구현 선수를 5번째 오전 3선승제를 펼치게 됩니다. 정찰 방향이 송병구 선수가 더 빨리 발견하겠네요. 요즘에 뭐 제가 송병구 선수의 그런 경기를 봐도 네. 약점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약점이 있어도 그걸 운용으로 극복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김구현 선수가 오늘 꽤나 긴장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서로의 위치를 파악했는데 먼저 보는 것이 송병구 선수가 게스트 쪽으로 돌아갑니다. 예. 자, 송병구 선수입니다. 2008년 시즌 초에는 4승 7패로 송병구 선수 답지 않게 되게 부진했었습니다. 프로토스전 전적이. 그랬었죠. 예, 그러나 이제 최근에는 7승 3패로 만회를 했기 때문에 아주 분위기가 좋은 그런 상황이에요. 예. 뭐 참고사 말씀드리자면 매너 파일런을 하려고 했었습니다만 잘 커버를 했죠 지금. 네, 그렇죠. 이번에 8강의 프로토스가 5이라고 말씀드렸었죠. 4년 전이었습니다. 센게임 때 센게임 했을 때 저요 송병구 보기 좋았어요. 장면이었어요. 예. 네, 말씀 계속 이어드리자면 네. 강민 선수가 혼자였었죠. 16강에 네. 그 당시 센게임 때 이상했었죠 그때. 네. 방송 들어가기 전에 이제 그 박명수 선수 얘기를 하면서 혼자 남는 것에 대한 기분을 이제 말씀해주셨는데 좋다라고 표현해주셨습니다. 네. 자, 일단은 질럿 송병구 선수의 질럿이 김구현 선수 프로그램을 좀 보겠습니다.
성향 차이일 것 같습니다. 확실히 혼자 남는 것이 주목받기 좋아하는 쪽은 아무래도 좋을 거고 그렇죠. 예, 좀 거기에 부담감을 많이 느끼는 선수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예. 자, 예. 뒤에 선수가 있기 때문에 들어가보세요. 예. 본인 상태 김구호 선수 물론 추가 질럿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네. 후보 아, 드라군이 나오기 전까지 질럿을 뱅뱅 돌려주면서 정찰을 해도 되고요. 네. 프로브를 잡아줄 수도 있고요. 몰고 다닐 수도 있고요. 자, 근데 프로브가 올라갔습니다. 프로브가. 그런데 질럿은 사라졌습니다. 예. 얻은 게 지금은 없죠. 확실히 이제 자신의 프로브도 잃고 그다음에 질럿까지도 잃었기 때문에 송병구 선수가. 네. 자, 그러면서 사거리 돌리고 투 게이트 가고 있는 송병구 선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거리만 안 돌아오고 있는 김구현. 예. 그 32강 때를 돌이켜보면 송병구 선수는 3게이트를 늘린 상태에서 전투를 했었고 김구현 선수는 2게이트 상태에서 전투를 했단 말입니다. 왜 김구현 선수가 그때 그런 뭐 아테나 맵이 사실 그래요. 2게이트 리버 드라군이라든지 3게이트 리버 드라군이라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되는데 예. 요번에는 좀 네, 제가 말씀드렸는데 했던 부분이 예. 그때보다 조금 더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조금 해봤습니다. 김구현 선수가 3게이트 가네요. 예, 오히려 이제 송병구 선수가 자주 쓰던 네. 예, 그런 전략을 김구현 선수가 지금 선보이면서 네. 상대방을 지금 당황시키려고 하고 있네요. 이제 조금 있으면 3게이트가 완성되면 프로브까지 쉬어가면서 계속 네. 이제 3게이트 풀로 돌리면서 결국 태클을 타거나 혹은 멀티를 조금 더 일찍 시도하는 상대를 힘으로 찍어 누르겠다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렇죠? 경제로 네. 가닥을 잡아나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현재까지는. 네. 네, 그리고 뭐 나쁘지 않은 점이 기본적으로 언덕이 있는 지형의 맵에서 3게이트나 4게이트나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송병구 선수가 전혀 예상은 못할 거란 생각을 해봐요. 예. 스타일이 그렇죠. 김구현 선수가 네. 자 어쨌든 게이트웨이는 하나가 숫자가 차이가 납니다. 자 먼저 이동하고 있는 좀 앞장서서 프로브를 쫓고 있었군요. 나가봤던 송병구 선수의 병력들 그리고 3게이트에서 이제 가지런히 병력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차근차근 네. 3게이트이기 때문에 확실히 이제 상대방보다 3게이트가 완성됐을 때는 게이트 숫자 못 봤네. 예, 안 보여주는 것이 아무래도 좋겠죠. 그러니까 2게이트에서 유닛을 꾸준히 뽑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차이가 나지 않을 수 있지만 게이트웨이가 한두 번 정도 돌아갈 정도 시기가 되면 분명히 차이가 날 거거든요. 정찰력인가요? 먼저 가는 쪽은 나갑니다. 네. 송병구 선수 쪽이죠. 예. 이렇게 하다가 쫓겨가면은 송병구 선수가 손해예요. 그렇죠. 예. 병력 괜히 얻어맞으면 쫓아가야죠. 병력 숫자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데 자 들어오라고 죽었고요. 네. 상대방의 병력 숫자가 나보다 2게이트 풀로 돌린 나보다 많다. 이렇게 되면 그렇죠. 예, 게이트 숫자가 많다라는 걸 알고 있을 겁니다. 멀티 확장하네요. 예, 2게이트 웨이를 조금 일찍 돌리면서 최대한 좀 확장을 먼저 하려고 했었던 쪽이 지금은 송병구 선수 쪽인데 이런 네. 안정성을 겨냥한 이런 확장성을 겨냥한 공격이 바로 이거거든요. 예. 아 김구현 예. 선수가 좋은데요. 그러니까 예. 3게이트와 2게이트의 차이가 송병구 선수가 리버를 확보한 뒤에 나오게 되면은 김구현 선수가 좋지 않아요. 하지만 그렇죠. 그 이전에 송병구 선수가 밑에 진을 치고 앞마당을 가져간다든지 아니면 밑에서 계속 움직임을 그냥 활보하고 있으면 김구현 선수가 지금 좋은 거예요. 네. 머리 수가 일단 차이가 나는데요. 예. 뭐 맞아서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드라군 하나가 손해를 받고 전사가 너무 좋은데요. 예, 자, 하나씩 김구현 선수가 유닛 숫자가 많아요. 그렇죠. 확실히 그렇죠. 너무 차이가 납니다. 너무 차이가 납니다. 아, 그렇죠. 생존들이 뚝 떨어지고 있는 송병구 선수 병력들. 언덕 위에서 막아도 사실 그 상대방의 압박에 시달릴 텐데 이걸 밀렸죠. 잡았습니다. 야, 밀렸어요. 그러니까 송병구 선수가 로보틱스를 올렸다면 그냥 유닛이 잃지 않고 언덕으로 딱 뺐을 텐데 멀티를 가져갔기 때문에 어떻게든 사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싸웠던 거예요. 네. 야, 이거 단칸에 메어버리는데요. 그렇죠. 이거는 송병구 선수 첫 경기 너무 허무하게 내주는데요. 뭐 별다른 저항도 못해보고 예, 예, 자신이 선보였었던 전략에 그대로 당하는 모습입니다. 최재! 1세트! 자 물론 승률이 참 김구현 선수에게 높다고 했지만 김구현 선수가 전혀 다른 카드를 꺼내냈어요. 그 히든 조커 카드가. 예, 뭔가 이제 견제 위주로 플레이하길 좋아하고 상대방을 일단 흔들고 자신의 확장 이후에 물량을 확보하는데 좀 그 재주가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게임 시나리오가 이렇게 흘러가리라고는 송병우 선수 예측 안 했던가 봅니다. 그렇습니다. 상대방의 견제 위주로 막으면서 멀티를 조금 더 일찍 하면은 나중에 후반부에 폭발적인 물량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었는데 생각이 완전히 빗나갔죠. 야, 말하자면 제대로 한번 당한 거죠? 그렇죠. 뭐 다듬질이다 보니까 서로의 심리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경기부터 김구현 선수가 심리전에 이기면서 1세트를 가져가게 되면 2세트, 3세트 충분히 이길 수가 있어요. 네. 네. 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김구현 선수가 먼저 1대0으로 앞서가게 됐고요.